직업장애여성과 미성년 딸을 성폭행한 가해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 장애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A씨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마포구에 사는 장애학생 가운데 학교폭력을 10번 이상 경험한 학생이 전체의 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률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RRCB 자립생활센터의 로버트 제이핸드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해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리더십에 관한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로버트 사무총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센터의 직접적인 도움보다 직업활동과 교육 등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지난해 한 사냥꾼이 지적장애 여성과 미성년인 그의 딸을 성폭행하고 모녀에게 상해를 가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폭행과 성관계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추가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박고난 언서입니다. 지난 2012년 6월 지적장애인 여성과 그녀의 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한 사냥꾼을 자청하는 한 남성의 이야기가 한 방송 매체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처벌이라곤 3년의 실형. 이유는 성폭력을 제외한 반복적인 폭행에 의한 처분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9일 대검찰청 앞에서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는 일명 사냥꾼과 두 여인 사건에 대한 제안곱장 제출 및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적장애인 모녀가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다시 특수강간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미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란 이유로 고발을 각하해왔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시 수사를 요청하는 서류를 검찰청에 제출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항고까지 각하된 상황입니다. 마지막 대검찰청에서의 수사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서 만약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현재 제도상 더 이상은 이 사건은 그냥 묻혀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이날은 사건 관리를 맡은 김진희 활동가를 비롯한 서울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이희정 소장 등이 참석해 발언을 이어갔으며 이들은 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이기에 검찰은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학계에서 장애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서울의 한 자치구 장애인 부모회가 장애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날이 갈수록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학교 내 소수자인 장애 학생 인권에 관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 이에 마포 장애인 부모회는 지난 28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장애학생 학교폭력 관련 제도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모회에 따르면 마포구에 사는 장애학생 가운데 학교폭력을 10번 이상 경험한 학생이 전체의 14.3%에 이르렀고 100명 중 66명의 학생은 2, 3명으로부터 집단폭력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이 상당히 조직화됐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10여 년 전 학교폭력을 실제로 당했다는 장애인 당사자 장지용 씨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그때의 경험을 회고했습니다. 장애인 인식 수준은 현재는 장애 장착법까지 제정될 정도로 조정됐긴 하지만 장애인을 비인다 학교폭력이 여전하고 본인은 왜 그러느냐는 질문에 단골답한 대답도 네가 장애인이니까 라는 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은 먼저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서 하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가들 역시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손질도 중요하지만 학교 내에서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훈계나 강제 전학 등이 실제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만큼이나 이제는 그에 맞는 사회적 대처도 깊이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서 한국장애인조정대표팀의 박준하 선수가 5위로 결승전을 통과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 박 선수의 기량이 세계 선수들과 대등하게 겨뤄볼 수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장애인 조정 박준하 선수가 지난 28일 펼쳐진 2013 충주 세계 조정선수권대회 남자 싱글스컬 결승에서 5위로 아쉽게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전날 패자 부활전에서 1위로 결승에 오르며 메달 사냥에 나섰던 박준하 선수는 500m 지점까지 4위를 지키며 순위 상승을 노렸으나 체력이 떨어지며 4분 48초 81로 5위에 머물렀습니다. 1위는 4분 35초 98을 기록한 호주의 호리 에릭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경기를 마친 박준하 선수는 놓친 메달과 더불어 장애인 조정에 관심이 쏠렸던 경기였던 만큼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대회인데 되도록 메달을 따고 싶었는데 좀 이렇게 컨디션 조절에 실패한 바람에 좀 많이 아쉬운 경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메달을 따줬으면 더 이 장애인 조정이 더 많은 발전을 하고 장애인들이 많이 이렇게 운동을 이 조정을 좀 더 이렇게 많이 접했을 건데 많이 좀 저도 아쉽습니다. 한편 장애인 조정 경기가 함께 펼쳐졌던 2013 충주 세계 조정 선수권 대회는 9월 1일 모든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국제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미국 RICV 자립생활센터 로버트 제이 핸드 사무총장이 방한했습니다. 미국의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운영 방식과 한국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 강의했다고 합니다. 최영아 기자입니다. 미국의 RICV 자립생활센터의 로버트 제이 핸드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해 지난 29일 강연을 열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장애인의 향상된 자립생활을 위해 센터의 직접적 도움보다는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도록 직업활동과 교육 등의 역할을 강조한 로버트 사무총장은 나아가 장애인이 직접 이끌어가는 지역사회와 운영위원회를 추천했습니다. 더불어 지역사회 리더십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을 강조하며 이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립생활 서비스에 대해서 강연을 하러 이곳에 왔고 우리는 이번 리더십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로버트 사무총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해 리더십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교류하는 데는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한국 지역에 맞는 리더십 아카데미 프로그램 도입을 조언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영아입니다. 제6회 아시아태평양 농아청년대회가 열렸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참가자들이 모여 한국 전통문화를 탐방하고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최영아 기자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각국의 농아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인 제6회 아시아 태평양 농아 청년대회가 지난 28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5개 국가에서 150여 명의 참가자가 참석했습니다. 각국 참가자들은 개막식을 시작으로 대회 폐막식까지 한국 전통문화 탐방과 레저 활동,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칩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한국 대표 참가자들은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아태 농아청년대회를 유치하게 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 개최를 하지 못했고 경기도와 고양시의 지원으로 올해 제6회 아시아태평양 농아청년대회를 개최하게 돼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서 농아인들이 자긍심을 높이고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와 같이 제6회 아시아 태평양 농아청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아태 지역 각국의 대표들이 와서 서로 각국의 농아인 복지에 대한 교류와 다양한 정보의 교류를 통해서 미래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귀한 대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개막식에서는 농아 청년들이 함께 준비한 캠프송 단체 합창 공연과 장고춤 등 축하 공연이 더해졌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영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2월 31일까지 서울 노원구와 대구 달서구, 경기도 남양주시 등 전국 6개 지역을 치매 특별등급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도입 이후 현행 등급 판정 체계가 신체 기능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경증 치매 노인의 경우에는 제도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공단은 요양 필요도가 있는 경증 치매 노인의 기능 악화 방지와 가족의 수발 부담 완화를 위해 치매 특별등급 실시 모형을 개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단은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신청 대상자들이 9월 30일까지 시범지역 공단에 방문해 접수를 한 후 대상자 적격이 확인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아동학대 어린이집은 최대 시설 폐쇄까지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어린이집의 최대 시설 폐쇄를 처분토록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복지부는 앞으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최대 시설 폐쇄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근본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9월 1일부터 기초수급자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와 고용부는 일할 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들이 일반시장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고용센터의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토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용센터는 대상자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1개월 과정의 직업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5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35개 고용센터가 참여하며 6개월간 시행한 후 점검과 평가를 거쳐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학기를 맞은 5학년 3반. 팔과 다리가 없는 아카오 신노스케 선생님이 교단에 들어섭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아카오는 아이들과의 첫 만남에서 1년 동안 자신과 잘해보자며 굳은 의지를 내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아카오 선생님을 보며 아이들은 물론 동료 선생님까지도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불안함도 잠시. 아카오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차분히 귀 기울이고 개인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는 등 자신만의 교육 철학으로 아이들과 마주해 가는데요. 이러한 과정들 속에 5학년 3반 학생들은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며 아주 특별한 1년을 보내게 됩니다. 초보 선생님 아카오와 시끌벅적한 5학년 3반 아이들이 함께 한 뼘씩 성장해가는 과정을 유쾌한 터치로 그린 영화 괜찮아 3반. 베스트셀러 오체 불만족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오토다케 히로타다가 쓴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오토다케가 직접 주인공 교사를 연기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리포터와 작가로 꾸준히 활동하던 그가 이번엔 동명의 자전적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에서 자신의 역할을 직접 연기하는 열정을 선보인 건데요. 기적과도 같았던 교사 생활을 통해 교실 속 작은 변화를 이끌었던 그만의 이야기가 영화 내내 감동적으로 펼쳐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거,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줬으면 좋겠고요. 선천적인 장애를 희망으로 바꿔가는 오토다케의 긍정의 힘을 담은 영화 괜찮아 3번.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가득 전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 클로즈업 정유리입니다. 이번 주 개봉 영화입니다. 20대 시절 절친한 친구 스티브 워즈냑과 집 주차장을 개조해 작은 작업실을 만들고 애플이라 이름 붙이는 스티브 잡스. 이후 그들은 애플 2를 통해 세상에 개인용 컴퓨터를 보급합니다. 하지만 잡스의 예민한 성격과 완벽주의는 회사에서 잡음을 만들고 그의 성공 신화에도 점차 그늘이 드리워지는데, 스티브 잡스의 사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만나는 영화 잡스. 잡스가 애플을 만들고 써가는 성공 신화와 그 이면에 감춰져 있던 개인사, 나아가 회사를 잃고 쫓겨나는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가 잡스라는 인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다 다양하게 만드는데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다간 잡스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흥미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생활을 즐기는 마리온과 민구스.
하지만 마리옹의 가족들이 뉴욕을 방문하면서 평화롭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고 뭉치 아빠 진나, 자유로운 영혼의 여동생 로지, 여기에 마리옹의 전 남자친구이자 지금은 여동생의 연인인 통제불능 마니까지. 세 명의 방문객들은 48시간 동안 뉴욕에 체류하며 마리온과 민구스의 로맨스를 뒤흔들게 되는데, 티격태격하는 커플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준 뉴욕에서 온 남자, 파리에서 온 여자의 후속편 투데이즈 인 뉴욕. 전편과 달리 뉴욕으로 배경이 옮겨지고 그들에게 가정이 생겼다는 점에서 색다른 흥미를 이끌어내는데요. 여기에 예측 불허 막장 가족들의 출연이 보는 재미를 더하고 뉴욕의 화려한 일상과 프랑스식 유머는 관객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비싼 치료비 때문에 이가 아파도 치과 치료 미루고 계신 분들, 서민들을 위한 치과 전문병원이 경기도 수원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경기도청 최지영 기자입니다. 비용 때문에 치과 가기 쉽지 않았던 분들, 이제 부담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와 천주교 수원교구, 경기도 의료원, 수원 가톨릭대학교가 손을 잡고 서민 전문 치과 병원을 만듭니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내 내년 3월경 개원할 예정인데,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료비도 시중보다 저렴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료에 포기를 하고 치과에는 아예 방문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치과병원을 줘서 여러 사람이 돈이 없다고 고생 않고 구강 건강을 위해서 이제 행복, 구강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이런 종합병원을 짓려고 그런 겁니다. 천주교 수원교구가 병원을 지어 경기도에 무상으로 기증하면 경기도는 의료장비와 집기류를 지원하고, 천주교 수원교구 학교법인인 광암학원이 병원 운영을 맡기로 했습니다. 사회에 베푸는, 이바지하는, 기여하는 그런 측면에 무게 중심을 두고, 경기도는 관련 기관 간 실무 협의를 통해 진료비 책정과 기존 병원과의 협력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최근 동일업종을 하는 사업자나 마을 단위로 조합원을 구성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얼마 전 서울 강서구에서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이 설립됐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성현의료생활협동조합이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성현의료생활협동조합은 서울 강서 지역의 의료기관과 지역 조합원들이 함께 만든 의료 관련 조합기관입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협동조합의 예산과 임원 선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한편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입니다. 우수한 지역발전 사업을 발굴하고 또 지자체 사업 담당자들의 역량 제고를 돕기 위한 2013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과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담당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21개 사업의 시상식과 우수사례 발표, 새 정부의 지역정책발전 교육 등으로 구성돼 진행됐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 이원종 위원장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향식 정책 추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의 주도성과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완도군 청산도의 구둘장논을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한중일 국제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청산도 구둘장논은 산비탈에 돌을 계단식으로 쌓고 그 위에 흙을 깔아 논을 만든 것으로,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찾기 어려운 관계 시설을 갖춘 독특한 농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한국농어촌유산학회 윤원근 회장, 중국과학원 지리과학연구소 허루 박사 등 농업유산 전문가 70여 명이 참석해 진행됐습니다. 이날 일본 유엔대학 타케우치 교수는 세계 농업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전통적 농업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관리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과정에서 장애 학생의 특성에서 기인한 문제 행동을 폭력으로 규정하고 이 비교육적 방법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장애 학생 특성에 따른 과잉 행동에 대한 교육 정책 방안이 이러한 교육 방식들밖에 없을까요? 보다 신중한 검토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만들어갑니다. 공익광고협의회.